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신 분들이 있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빚을 갚아야 될 차례입니다. 더 많이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로 쌓아놓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되면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기도의 리듬이 좀 깨진다는 그런 점에서는 참 안 좋지만 좋은 점도 있죠. 오랜만에 가족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며 또한 그들이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참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 설날에는 저도 좀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아는 친척이 있어서 나이가 87세가 되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꼭 가봅시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그런 어른이더라고요. 물론 외가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교회가 붙어 있어서 아, 교회를 잘 다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교회를 다녔다가 그만두신 거예요. 봤더니 자기의 아드님이 장로님도 계시는 것 같고요. 치과병원 원장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아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교회를 잘 다니시기를 해서 아마 가까운 교회로 이렇게 안내해 주셨지 않나 싶은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말에 얘기를 했더니 교회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른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언제 또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몇 마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귀를 쫑긋 기울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셨어요. 얘기 중에 알게 된 사실은 결국에 그분이 교회를 다녀봤는데 다닐 필요성을 몰랐던 겁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며 일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상당히 뭐 그것이 그렇게 그 뭐 기쁘거나 즐거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집만 하나 더 넣은 것 예. 그런 어떤 개념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분을 천천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국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공통점. 예수님을 안 믿으려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안 믿겨지는 사람. 이런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이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내가 누구와 나에게 터치 않아도 나는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여 나는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감옥 갈 죄인 아니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그 방면에 다 알아주는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자신의 마음이 생기면 예수님이 필요치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자기 죄인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뭐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수십 년이 됐고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교회에 흥미가 없을 것이고 교회 재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도 우리를 만나실 확률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 7절에 나오는 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가운데에 누가 목자를 만나는가? 목자는 누구를 과연 찾아낼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알수 있는 비밀은 여기에서 이 잃어버린 양은 결국에 죄인을 상징하잖아요. 목자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죄인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목자로 비유를 통하여 나는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데, 이열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등불을 켜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까지 찾으시는, 잃은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아들이 올 때까지 상가가 멀지만 문밖에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죄인 그대로 놔둬서 지옥 가게 만들었겠지. 당신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당신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죠. 몇안 되는 겁니다. 몇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 잃은 것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를 못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헬라 원문을 통하여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만으로는 그 이유가 조금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원문 말씀을 이렇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헤아릴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가정법 문장이 아니에요. 회개하면이라는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회개할 것 없는 이라는 그런 말도 그 뜻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 안에서는 회개할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의인 99에 대하여보다 지금 회개하고 있는 죄인 한 사람에 대하여 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지금 회개하고 있는 죄인 한 사람에게 대하여 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상당히 뉘앙스가 달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와 같이 하늘 안에서는 회개할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의인 99에 대하여보다 지금 회개하고 있는 죄인 한 사람에게 대하여 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들여놔두고, 자기가 회개하고 있는 그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 결론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면 왜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는 1절, 2절에 나와 있으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는데 반대편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그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들으라고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들이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모든 세계가 죄인들의 한 부류가 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토탈을 해보면 자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인 아홉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그 죄인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알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금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지.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들에 안전하게 우리의 안에 있어도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여기에 독특한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잖아요. 이 찾도록 찾다가 찾았어요. 그러면 어디로 데려가야 되냐면 들에 99마리의 양떼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100마리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로 안 가요? 들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이 세상 교회 같은 곳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 그러나 그 자기 집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느냐 이걸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들에 있다기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들에 안전한 남들보다 안전하게 있다. 나는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천국 들어갈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임을 발견하여 회개하고 있는 자를 어깨에 메고 주님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뻐하는데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라 이미 천국에 들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가 둘러 가지 아니하고 그 양을 찾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간다는 데 의의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였어요.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 아버지 집에 목자의 집에 구약의 선한 목자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당신을 비유하는 유일한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잃는데 내가 그 양떼를 버린 것은 내가 그 양떼를 사랑하고 양떼도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사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느냐?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회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회개할 필요성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 찾아오게 돼 있다고요. 주님을 붙잡게 돼 있다고요. 회개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안전한 우리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내가 아무리 우리의 밖을 떠나서 낭떠러지 어떤 비탈진 곳에 혼자 내버려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있으면 주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10절이 아주 충격적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든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로마서 1장, 2장을 읽어보면 기본적인 것은 자기 양심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 거예요. 율법 몰라도 양심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딱 나오게 되면 죄인인 것이 확 느껴집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오면은 딱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율법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또 죄인인 걸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 그게 되게 자존심 상하는 문제거든요. 우리는 뭐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내가 뭔 죄인? 내가 감옥에 가지 않을 가보게 간 일이었고 나는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무슨 죄인이야? 그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산상수를 보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나쁜 생각, 악한 생각.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을 로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결국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나왔는데도 늘 해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뭐 하냐면, 주여 저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시인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꼽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춰주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선하고 착하게 커왔어요. 저도 예수 안 믿었지만, 선하고 착하게 커왔습니다. 못된 짓 하지 않았습니다. 해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얼마나 죄인인지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몸이 덜덜덜 떨릴 정도.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건데 이런 어떤 그 시인이 예수 믿고 바로 생긴 거 아니에요. 좀 지났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다닌다. 어떤 그런 시간이 딱 되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못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막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자기가 틀림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발견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거예요. 요 시기가 예수 믿어도 오랫동안 시간이 그 필요한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요것을 넘겨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돼야 되고 나도 주여 그런 죄인인 것을 신하게 도와주옵소서 라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가 아니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가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그가 주인인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 내면의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제가 그랬듯이 그도 자기가 주인인 걸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를 느끼게 되고 회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주님에게 발견되어지는 놀란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시인하고 인식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할 때까지 엄청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의 어떤 법,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뼛속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설수 없는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들도 주님 없이는 살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여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